안녕하세요. ABC 뉴스의 김미진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포장이 안 된 제품은 하나도 없는데요. 식품, 음료, 과자,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 농산품, 세제, 생활용품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제품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포장은 제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회사는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비층의 기호, 기능성, 패턴, 안전, 물류비뿐만 아니라 사용 후 환경 문제 등 해결할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포장 기술 개선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포장 산업은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계에 새로운 포장 개선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배럴 패키징, 배럴 라이프. 세계 23개국의 천여 개의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포장에 대한 향상된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행사인 코리안팩 2014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코리안팩 2014는 국내에서 다른 시기에 진행되었던 포장 전시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3,000개의 부스가 설치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장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포장 자동화를 위한 포장기계, 자동화기기, 포장 공정 검사기 및 완제품 검사기, 식품제약 화장품 생산기계, 포장 인쇄기기와 함께 친환경 포장재료, 용기, 기능성 포장 완제품, 관련 대항 매체, 그리고 포장 이후의 물류비 절감, 유통 합리화를 위한 물류기기 등 포장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 기간 중엔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6월 10일 개막 첫날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포장산업의 기술 개발 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 격려하는 제8회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부 포상식이 열립니다. 포상은 기업, 학생, 공로 부문으로 코리아 스타상이 주어지고요. 기업 부문 수상 제품은 코리아팩 전시회 내 특별 홍보관에 전시됩니다. 코리아팩은 산업자원부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전시회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2014 글로벌 탑 전시회로 선정되었는데요. 포장산업이 고부가치 산업으로 진보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리아팩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 포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코리아팩 2014 현장을 통해 포장산업이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숨은 조력자임을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